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사실상. 4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다. 그렇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참, 살아가는데 힘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뭐 정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테레비 볼 때도 뉴스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유튜브라는 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늘상 그냥 뭐 연속극이나 보고 영화나 보고 직장이나 다니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게 되고 이제 한자도 이제 급수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배워요, 사실상.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도 가르치고 자기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교학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또 선생님들도 배우고 학생도 배우고 서로 성장한다 해서 교학 상장이라고 그렇게 사자성어가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고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 얘기를 하고 유튜브 또 운영도 하고 한자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 또 한자 자격증 따가지고 또 사이트도 유튜브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많이 배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상당히 유튜브를 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은 사람이 활력이 그런 게 생기가 없어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흥미가 있으면은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더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유튜브도 안 하고 어디 취직도 안 하고 집에 들어 앉아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하고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빨리 늙고 또 병도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뭐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데 취직을 해서 그뭐꼭 돈을 번다기보다도 그 직장에 다닌다는 생각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람이 사기가 진작돼가지고 마음이 설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취직하고 있는 사람하고 취직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의 수명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뭐
또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걸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보람을 느끼고 생기가 돌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 병도 좀 물러치게 되고 오래 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 한 지가 한 몇 년 되지만은 그 전에는 유튜브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도 하지 않고 뭐 뉴스를 가끔 텔레비 켜면은 뭐 유튜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치에 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치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없고, 요즘에 그 한자 한문 그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한자 배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교도 졸업을 하면은, 대학교 졸업을 하려면은, 한자 그 자격증 3급 자격증을 따야지 졸업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한문 배우기 열풍도 생기고 여러 그 한자 시험 기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또 운영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구독자도 많고 또 댓글도 달아서 올린 것도 보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의 그 대화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뭐 꼭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해도 해야 돼요. 취직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손을 놓고 있으면은 이제는 너는 이제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해서 저승사자가 빨리 데리고 갑니다. 이 취직을 하고 뭘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저승사자가 너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서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다 오라. 그렇게 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차라리 유튜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내가 설치를 해줄 테니까 해봐라. 아유 나는 그 컴퓨터하고는 컴맹이라 아무것도 몰라. 해줘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와서 약초를 캔다든가 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삶은 그 나름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뭐 귀촌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유튜브가 자기 체질에는 맞지 않는다. 나는 컴맹이라서 유튜브는 나 체질에 안 맞아서 못해. 설치를 해줘도 못해. 그거 맨날 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내가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 친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자기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고 그런 한두 가지 재주는 다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가 있고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낚시만 취미가 있다. 그러면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 텔레비 가끔 보면은 그 저기 뭐냐 뭐 무인도 사람이 그 마을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몇 가구만 사는 무인도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서 살면서 바로 그 심심하면은 바로 그 한
몇십 미터만 나오면 바다기 때문에 그 낚시를 던지다가 들어가서 놀고 나와서 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취미잖아요. 그런 취미 활동이라도 해야 보람을 느끼고 장수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무인도라고 하지만은 그 가구가 한 12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가 좋아해서 그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밥을 해 먹을 때 부식으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바다 고기를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회를 떠먹고 끓여먹고 그 사먹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도 안 들죠. 그러니까 쌀만 있으면 됩니다. 쌀하고 채소만 있으면은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 잡아서 국 끓여서 먹고 생선회 회를 떠서 먹고 채소는 그 섬에서 재배해서 먹고 쌀은 뭐 사서 그냥 먹고 그러면은 돈도 몇 푼 안 들고 자기는 좋은 걸 할 수 있고 그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런 게라도 해야 오래 살고 병이 없다. 취미생활이라도 하고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하든지 뭐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재미있게 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살게 되면은 빨리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